삶에 우여곡절이 많아요. 그래서 삶에서 밝은 면을 보자면,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이죠. 뭐 대학 교수했고, 남들보다 일찍 이른 나이에 대학 교수가 돼서, 나이 만 서른 살에 대학 교수 된 거거든요. 문과에서는 엄청 빨리 됐죠. 한 30. 보통 이과는 30 초반 정도에 교수가 되지만, 문과는 나이 40, 30 후반 돼야 되거든요. 근데 엄청 교수도 빨리 되죠. 그리고 뭐, 하여튼, 겉으로 볼 때는 엄청 괜찮은 시절도 많았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고생했는 것들도 많고, 집사람 고생 많이 했죠. 그렇죠. 그래서, 자, 이제 질의응답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뒷부분부터 제가 답을 드릴게요. 이제 이때까지 본인을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하려고 가족분들이 애를 많이 썼다라고 하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거는 애초에 포기하시는 게 좋아요. 평생을 해도 안 돼요. 제 경우에도 지금도 규칙적인 생활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저도 젊은 시절에 규칙적인 생활을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삶을 살아보려고 애를 많이 썼었어요. 근데 애를 써도 실패하고, 애를 써도 실패하고, 애를 써도 실패하게 되면은 점점 저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만 들잖아요. 나는 남들보다 못한 것 같고, 남들은 다 되는데 나는 이게 왜안 되지? 나는 왜내 생활 하나 제대로 못 해내지? 항상 이렇게 돼서 오히려 나를 다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게 되거든요. 그리고 젊은 시절에는 그것 때문에 집사람도 저를 억수로 한심하게 생각을 많이 했죠. 저기에 남편이 말이 좋아서 남들한테는 대학 교수라고 그럴듯해 보이는데 같이 살아보니까 이건 뭐 형편없네. 이거는 뭐 아침에 일어나는 것부터가 저렇게 살아서는 안 돼. 집사람 생각할 때 저거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집사람도 저를 바꿔야 된다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잔소리를 어마어마하게 했고, 그러니까 저를 엄청나게 이제 무시하는 그런 발언들이 많았죠. 뭐더 거슬러 가면은 자라면서 부모님한테, 부모님이 저를 억수로 한심하게 생각했죠. 저거 앞으로 사회생활 못한다. 저래가지고 사회생활 못한다. 저 맨날 부모님들은 여러 가지 면에서 저를 한심하게 생각을 했는데, 아무튼 좀 대인관계라든지에서도 뭐 맺고 끊고 하는 것도 없고, 친구를 사귀더라도 뭐 무슨 계산적으로 좋은 친구를 사귀려는 그런 것도 없고, 그냥 뭐 진짜 못 사는 애도, 공부 못하는 애들하고만 친구를 데려와도 그런 친구만 데려오고, 뭐가 어떤 이야기 같은 걸 하는 걸 들어보면 현실성 있는 이야기는 없고, 뭐 예를 들어 대학에 들어갔는데,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저는 바로 선택했는 동아리가 야학하고 농활가는 동아리를 선택해서 계속 야학에서 학생들 가르친다, 농활한다. 그러니까 부모님은 왜 대학에 들어가서 동아리를 하더라도 영어 회화 동아리라든지 네 인생에 도움이 되는 동아리 활동을 해야지 그런 쓸데없는 동아리 활동을 하느냐라고 해서, 맨날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부모님은 한심하게 현실성 없는 그런 거를 한다라고 생각을 했죠. 아무튼 어려서 자랄 때는 부모님한테 한심한 놈 취급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또 결혼 생활에 살면서는 집사람한테 한심한 놈 취급을 당하고 살았고, 그나마 저로 하여금 이제 제 자존심을 유지를 시켜줬던 게, 한 번씩 가다가 공부를 하려고 마음먹으면 공부를 엄청 잘했다는 거.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학교 다닐 때에도 때때로 선생들한테 인정받은 거, 또 결국은 대학 교수가 된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제 자존심을 그나마 지켜준 거죠.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이 저를 높게 평가를 안 해줬다는 게 저로서는 지금도 마음에 아픈 일이죠. 그러다가 보니까 제 마음에 뭐가 있냐면, 내가 나라고 하는 걸 입증해 보이고자 하는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한편으로는 계속 청개구리처럼 어긋나고, 부모님이 하라면 하라는 거안 하고 꼭 거꾸로 가고,
그 다음에 집사람도 마찬가지로 꼭 청개구리처럼 거꾸로 가고 내가 옳다는 걸 입증해 보이려고 하니까 항상 무리수가 되어서 나오고 그런 게 많았죠.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도 그렇고 집사람도 그렇지만 계속해서 구박을 받은 게 아침에 일찍 못 일어나는 거. 그게 계속 구박이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지금도 안 된다고요. 일찍 일어나려고 노력을 해서 몇달 정도씩 일찍 일어나서 생활을 해본 적이 있고 아침에 운동도 다니고 해본 적이 있지만 결국은 실패하고 결국은 실패하고 결국은 실패했기 때문에 이후에 제가 내린 결론은 이건 나로서 불가능한 일이다. 만약에 그렇게 하려고 하면 내가 평생 약 먹는 방법 이외에 딴 방법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약은 쭉 먹어봤더니 약 계속 먹다가는 약을 먹으니까 또 문제가 뭐가 되느냐. 뭐, 일단 정상적인, 어느 정도의 정상적인 생활 패턴으로 살수 있어서 도움이 되면 하는데, 이 의욕이 올라오는 게, 한 번씩 가다가 의욕이 올라서 에너지를 몰빵하는 이게 또잘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생함이 덜한 거죠. 그리고 저는 약 먹으면서 제 경우에는 제일 안 좋았던 거는 잠을 푹잔 느낌이 없었어요. 잠을 잔다는 느낌보다는 기절한다는 느낌. 약을 먹고 나서 눈을 떠보면, 약을 먹고 잠시 있었는데 눈 떠보면 한 7, 8시간이 지났단 말이에요. 잠을 잔 느낌이 아니고, 그냥 기절했다가 깬 느낌이에요. 이게 얼마나 허망한지 몰라요. 잠을 잔다는 건 밤에 자다가 말고 뒤척이기도 하고 깼다가 다시 잠들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저는 제 잠이 약을 먹을 때제 잠이 그랬고 그리고 그 다음에 꿈을 안 꾸더라고요. 저는 약을 먹으니까. 근데 저는 꿈꾸는 걸 무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꿈을 꾸는 동안에 내 감정이 정리가 되고 내가 내 속마음을 꿈을 통해서 안다라고 생각하는데 꿈이 없는 그런 잠이 너무 싫더라고요. 그러니까 약을 먹으면 잠을 규칙적으로 자기는 하는데 그 잠이 저한테 결코 제 입장에는 좋은 잠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어느 날인가 돼서 약 이제 그만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스스로 약을 끊은 건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정상적으로 어떤 삶의 패턴, 규칙적인 삶의 패턴을 확립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거예요. 제 이야기가. 저 같은 경우에 억지로 깨워서 집사람이 가라 해서 센터에 나온다. 억지로 아침에 나와서 있으면 오전 시간 그냥 보내요. 컴퓨터 앞에 앉아서 아무것도 못해요. 뭐 할라 해도 몇자 쓰다가 말고 의욕이 안 올라오니까 못하고 정신 집중이 안 되니까 못하고 오전 시간 그냥 날리고 오후 시간도 차라리 그냥 내 자고 싶은 대로 나와서 하면은 오후 시간에도 뭔가 의욕이 생겨서 뭘할 텐데 오전 시간은 완전히 날리고 오후 시간은 꾸역꾸역 보내고 이게 규칙적으로 일어나서 규칙적으로 생활한다는 게 내가 일하는 데에서 의욕이 안 올라오는데 남 보기에 번듯한 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그 패턴이 규칙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느냐, 내가 깨어 있는 동안에 내가 집중해서 일하고 하고 싶은 걸 하고 하는 게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가, 자, 삶의 패턴이라고 하는 데에서 보자면 형편없지만, 제가 이런 식으로 강의를 하고, 저는 제가 자부심을 느끼는 게, 제가 하는 강의가 책에 없는 강의입니다. 저는 책 공부 안한게 아니라, 대학원 다니고, 서울대 병원 다니고, 대학 교수할 때, 표준적인 공부부터 시작을 해서, 처음에는 그렇게 상담하고, 그렇게 교육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계속 해오다가 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병이, 조울도, 조현도, 다루는 방법이 이게 아니고, 그래서 저 나름대로의 노하우를 터득해서 저 나름대로의 노하우를 가지고 교육을 해주고 있고 상담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저한테 좋을 기질이 없었다면,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이렇게 인생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지 않았더라면, 저는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걸 결코 알수 없었다는 거죠. 이 방식으로 활동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방식으로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 제 집사람도 저희 학과 교수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반대했어요. 그분들은 뭐냐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돈 되는 일을 해라. 제가 돈안 되는 일만 지금 요즘 와서 이제 재은심리상담센터를 차려서 교육하면서 그나마 교육비도 받고 상담료도 받고 이제는 내 생계를
그나마 이걸로 하고 있지만, 이전에는 맨날 내 돈을 써가면서 일을 했단 말이야. 집사람도 분통이 터지는 일이고, 주변 사람들은 나왜 멍청한 짓을 하느냐, 왜 쓸데없는 짓을 하느냐. 가족 교육하는 거, 또 당사자들하고 돕겠다고 가족협회 지원 활동하는 거, 가정에 들어 처박혀 있는 애들 꺼내겠다고 가정 방문 다니는 거, 이 모든 거에 대해서 주변에서 칭찬해 주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항상 집사람도 그렇고 학과 교수들도 월급 대구대에서 받으면 대구대 교수로서 학교 안에 붙어 있어야지 왜 수업만 맞추고 밖으로 쫓아나가느냐였거든요. 지지받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 경우에 그래도 버틸 수 있었던 거는 그나마 끝끝내 제 고집이 있어서. 그리고 이걸 놓을 수 없었던 게 이것만이 제 자존심이거든요. 내가 가치 있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내가 지금 조현병 조울증에 있어서 기존의 방식은 이건 아니야. 이건 이렇게 해야지 되라고 하는 이 길을 끊임없이 추구하면서 공부를 해도 그 공부를 하고 그리고 그런 활동을 하려고 하고 이게 제 자존심을 지켜줬기 때문에 그나마 한편으로 무너지지 않고 살았던 거죠. 그리고 끝끝내 주변에서 반대를 하거나 말거나 간에 이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이야 하고 추구했기 때문에 지금 와서 이제 결실을 그나마 이제 보려고 하는 거예요. 돈이라든지 이런 면에서는 아니죠. 이건 돈은 그냥 지금 먹고 사는 거고 모아놓은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이제 이 결실이라고 하는 게 지금 이제 여기서 계속 이렇게 하면은 뭔가 내가 그래도 인생을 헛살지는 않았다 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아버님께 드리려고 하는 게 하나가 절대로 정상적인 이렇게 살아야 되라고 하는 어떤 삶의 패턴 그런 거 없습니다는 거예요. 그거를 강요하는 순간에 조울증 지닌 사람은 망가지는 거예요. 그거가 중요한 게더 중요한 게 뭐냐를 생각하셔야 돼요. 더 중요한 거는 자신이 자신의 어떤 가치를 입증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만족감을 느끼면서 사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비슷한 맞반 바뀌어 사는 사람들 많아요. 제가 송창식 씨 테레비에 보니까 송창식 씨는 평생을 기본 기상시간이 오후 3시예요. 그 자기는 새벽까지 안 자고 있다가 새벽에 나중에 돼서 자서 오후 3시에 일어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움직이니까 모든 활동은 저녁 시간에 하는 거예요. 그렇게 평생을 살았고 그렇지만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더 중요하냐는 걸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남들처럼 일찍 자는 규칙적인 생활을 한다는 건 겉보기에 그렇게 사는 것이지만 결코 이렇게 사는 삶이 그 자신에게 행복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뭔가를 이루어내기에 이렇게 살게 되면 부족합니다. 의욕이 안 올라옵니다. 더 중요한 건 그렇게 남들이 보기에 번듯하게 규칙 사는 그런 삶이 아니고 남들이 볼때저 개판이다라고 하거나 말거나 간에 지가 뭔가를 추구하면서 살수 있느냐 하는 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 그 이야기고요. 두 번째로 그랬을 때, 자, 그럼 확고한 인생 목표라고 했는데, 그거를 어떻게 해야지 가질 수가 있느냐라는 부분인데, 첫 번째는 주변 사람들 아무 답이 없어요. 주변 사람, 특히나 부모님들이,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안 좋을까, 저렇게 하는 게안 좋을까, 이왕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주변 사람들이 답을 갖는 순간에 본인이 자유롭게 자기 자신을 탐색하고 뭐 하고 하지를 못해요. 부모님이, 그러니까 아무 답이 없다는 것은 아무 기대가 없다는 걸 의미해요. 네 인생이니까 네가 알아서 살아. 그리고 그렇지만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밑바탕에 내 자식은 그래도 지가 알아서 뭔가 할 놈이야 라고 믿어주는 거죠. 기본적으로 믿어주고 이래라 저래라가 없어야 돼요. 이래라 저래라가. 그냥 하루 종일 자고 싶으면 하루 종일 자라. 하루 종일 몇 년씩 하루 종일 자도 된다. 몇 년씩 아무것도 안 하고 백수 생활을 몇 년씩 해도 된다. 그냥 네가 그게 정말로 행복하고 원해서 그렇게 하는 거라면 그렇게 해라 이렇게 돼야 돼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자, 제 경우에 또 약간 엉뚱한 거 이야기는 제가 고등학교 3학년으로 올라가서 그때 고민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공부를 원래도 꾸준히 안 하던 타입이면 고등학교 3학년 3월부터 시작해서 그해 9월 말까지를 공부를 단한 자도 안 했어요. 학교 가면 수업도 수업 시간에 제대로 안 듣고 맨날 수업 시간에 맨 뒤에 가서 갔다가 도시락 중간에 까먹고 맨날
책상 두드리면서 선생님이 강의를 하거나 말거나 나는 노래 부르고 뭐 한자 내 식으로 그냥 완전히 수업도 안 듣고 공부도 한자도 안 하고 보냈는데 그러면서 고3 여름 방학 8월 달에 제가 해수욕을 가야 되겠다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좀 집에서 부모님께서 기가 막히죠. 고3인데 평소에 공부 안 하는 건 물론이래요. 부산으로 해수욕을 가겠다니 일주일을 갔다 오겠다고 하니까 그랬는데 그때 그래도 형이 도움이 됐는데 형이 내버려 둬라 다녀오라 해라 전만은 지 하고 싶어야 하는 놈이고 하기 싫으면 죽어도 안 하는 놈이니까 어차피 공부 안할 건데 뭐 해수욕 가든 말든 다녀오라 하지 그러다 보면 지가 언젠가는 공부하겠다 해서 시작을 하겠지 그래서 고3 8월에 해수욕을 장을 다녀왔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드디어 공부를 시작했는 게 9월 말에 성적표를 받았는데 이건 최악의 그때까지 제가 받아본 성적 중에 정말 최악의 당시에 대학 예비고사 합격도 못하는 정말 그런 어떤 성적표를 받아들었는데요. 어느 데도 갈 데가 없는 전문대를 포함해서 거기에 제 스스로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하다가 드디어 어느 날인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올라와서 공부를 하기 시작해서 석달 다시 공부를 해서 성적이 쫙 올라가가지고 결국 사실은 서울대 사회계열 원서를 낼수 있는 성적이 나왔는데 불구하고 아, 그 재수만 죽어도 안 한다 해서 이제 단계를 낮춰서 그냥 고대 시험, 고대 심리학과를 원서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했는데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해서 완전히 바닥 중에 바닥까지 내려갔죠. 그랬다가 스스로가 다시 차고 올라간 거죠. 그래서 이런 거예요. 그 인생을 지한테 맡겨주셔야 돼요. 그 인생을. 오늘 하루의 생활을 지한테 맡겨주셔야 되고, 그거를 가지고 가타부타로 부모님이 가타부타를 안 하셔야 돼요. 그 스스로에게 맡겨주셔야 되고, 그럼 스스로는 뭘 해야 되느냐? 스스로는 내가 가장 원하는 세상 구경을 하는 거 아니야. 본게 너무나 없기 때문에, 내가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내가 뭘 하고 해야 될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게 아무 소용없어요. 이거 머릿속에 몇개 들어있지도 않고 머릿속으로 생각해봐야 맨날 엉뚱한 공상만 해요. 이거 의욕 안 올라와요. 의욕이라고 하는 건 어떤 때 올라오느냐? 직접 가서 눈으로 보고 겪어봐야 의욕이 올라와요. 직접 눈으로 보고 봤더니 아 저거 재밌겠다. 해보니까 와 진짜 재밌네. 그럼 다음 날부터 시작해도 눈 뜨면 무조건 거기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간섭하지 마십시오. 아무 간섭하지 마십시오. 당사자 본인은 집 안에만 있지 말고 온 세상으로 세상 구경하러 다니십시오.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예요. 그렇게 해서 세월이 몇 년을 허송세월을 한다고 허송세월 아니에요. 진짜로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발견하게 되면 그때부터 지가 스스로 해요. 그래서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뒤에 질문하셨던 거는 그렇게 답을 드리고 앞에 병이냐 증이냐. 사실은 병이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원래는 증이에요. 조울증, 조현증이에요. 스키조프레니아. 병이라고. 근데 우리나라에서 의사들이 정신분열증에서 용어를 바꿀 때 조현병이라고 바꾸기로 의사들이 결정한 거예요. 그러면 학술적으로 볼때 병이라는 게 입증됐느냐? 입증 안 됐어요. 증은 뭐고 병은 뭐냐? 증은 증상의 집합체를 증이라 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신체적으로 따지면 머리에 열나고 뭐 얼굴이 화끈거리고 소화가 잘안 되고 뭐 하고 이런 건 증상이에요. 머리 열나는 증상, 소화가 안 되는 증상, 막 얼굴이 화끈거리는 증상, 그다음 손이 자꾸 떨리는 증상, 증상이에요. 이런 증상들이 여러 가지가 묶이면 이건 어떤 무슨 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 무슨 증이라. 하여튼 그래서 증이라고 하는 건 무슨 표현이냐 하면 저런 종류의 현상이 있기는 한데 원인을 아직 잘 모르겠다. 그 저거 자체가 저게 병인지 단일한 하나인지 우리가 조현 스키조프레니아라고 할때 이게 하나의 질병인지 아니면 쪼개면 양성 스키조프레니아가 있고 음성 스키조프레니아가 있고 별개의 병인지 아직 잘 모르겠다. 이거 아직 병인지 원인이 뭔지도 잘 모르겠고, 저게, 진짜로 저게, 저런 게 존재하는지 아니면 새로 분류를 해야 될지 어쩔지 잘 모르겠다. 아직까지 이렇게 물음표가 많은 단계. 다 증이에요. 병이라고 하는 건 실체가 밝혀졌다. 이건 병이라고 하는 실체가 밝혀졌다라고 할 때, 그걸 우리가 이제 원인이 밝혀졌다.
등등할 때 우리가 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신질환계통은 아직까지 원인이 밝혀진 게 하나도 없어요. 자, 이게 뇌에 이런 문제가 있다, 저런 문제가, 저런 문제가 있다는 건 아직까지는 전부 다 가설이에요. 아직까지는 그럴 것 같다. 연구를 해봤더니 좀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아직 100%는 잘 모르겠다. 이런 거예요. 뇌진행. 그러니까, 그럼 저 이게 뇌의 질환이다. 뇌의 도파민이라고 하는 물질이 지나치게 많이 작용한다.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물질이 지나치게 많이 작용한다 하는 이런 것도, 그리고 이게 만약에 병이 뭐 확실히 병이라고 하는 게 밝혀졌으면 지금 명칭을 이렇게 붙여야 될 거잖아요. 세로토닌 과다 활동증. 그것도 증이에요. 그것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병까지 안 되는데. 그런데 어찌됐건 이게 뭐냐면 아직까지 병이라고 하기에는 실체가 많이 덜 밝혀졌고. 한데, 가도 이제 증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약을 안 먹으려 한다. 병도 안 해도 내가 왜 약 먹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안 먹혀든다는 거죠. 의사들 생각에. 그러니까 의사들이 그걸 병이라고 해서 못 받고 함으로써 자꾸 이제 약을 먹어야 된다, 어째야 된다, 이제 전통 의학적인 치료를 받게 하기 위해서 병이라고 붙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병과 증이 차이가 있느냐라고 할 때 분명히 용어의 차이가 있죠. 학술적으로 증이라고 할 때는 용어의 신드롬이고 증후군 뭐 이런 것이고, 이제 병이라고 할 때는 디지즈. 근데 이거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차이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의도적으로 조선병이라고 쓰는 거다, 의사들이. 그 이야기. 아직 학술적으로 볼 때는 아직은 다 원래 증에, 증후군, 증의 차원입니다. 그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랬을 때 이게 조현병이 조울증이 되기도 하고 조울증이 조현병이 되기도 하느냐. 원래대로 하면 그런 게 없어요. 조현병은 조현병이고 조울증은 조울증인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어떤 문제가 벌어지냐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진단을 정확하게 안 내리는 경향이 있어요. 대충 내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크게 보자면 조현병이 있고 조울증이 있고 두 가지가 겹쳐 있으면 이게 조현정동장애예요. 조현병과 조울증이 겹쳐 있다. 조현정동장애인데 원래는 이건 각각 서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진단을 낼 때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조울증 원래 딱 내려야 되고, 이게 만약에 이 병원 갔는데 조현병이라고 그러고 저 병원 갔는데 조울증이라고 그러고 뭐 등등한데 하면 지금 현재 그럴까도 두 병원 중에 한 병원은 오진이죠. 원래대로 하자면. 근데 우리는 지금 안 그렇으면 다녀보면 처음 초발했을 때 가면 요는 가면 조현병이라고 하고 저는 가면 조울증이라고 하고 저는 조현정동장애라고 하고 저는 가면 우울증이라고 하고 저는 강박증이라고 하고 공황장애라고 하고 지금 뭐 이런 상황이거든요. 근데도 자 그러면 어딘가는 쉽게 표현하면 오진이라고. 원래대로 하자면. 원래대로 한결같이 조현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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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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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울증 나와야 돼요. 원래대로 하잖아요. 근데 이게 왜 그럼 이제 그렇게 잘 안 나오느냐. 크게 보면 두 가지죠. 하나는 이 병 자체에서 제가 볼 때 전체 환자들 중에 한 7, 80% 정도는 원래는 진단명이 거의 명확해요. 근데 한 2, 30% 정도는 진단명이 좀 헷갈리는, 정말 제대로 된 진단을 잡아내기 위해서는 훨씬 더 철저하게 면담을 하고 여러 가지를 해야 좀 더 정확한 진단을 잡아낼 수 있는. 하지만 아무리 철저하게 면담을 해도 좀 헷갈리는, 그래서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되는 이런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렇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현재 보면 진단이 너무 허술하게 되어있다. 사실은. 그 다음에 오진이라고 해서 무슨 법정에 소송 당하는 것도 없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진짜 진단을 의사들이 철저하게 내리려고 하려고 하게 되면 오진하면은 뭐 배상금을 나중에 뭐 몇 억씩 물고 뭐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면 법정 소송이 붙어서 의사들이 아이쿠야 이거 진단 제대로 내려야 되겠구나 할 텐데 우리는 그런 게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처음부터 시작해서 진단을 정확하게 내리려는 시도가 많이 부족하고, 무조건 그냥 조현병이겠거나 약 먹여보고 나중에 돼서 아닌가 보네 그럼 또 진단명 바뀌고 이런 게 있다. 나는 그거 그래서 진단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처음에는 분명히 조현병으로 시작했는데 한 10년 세월쯤 지나든 없던 조증 증상이 나왔어요. 그러면 할 수 없이 진단명이 바뀌는 거예요. 조현병이었는데 뒤에 가서 조증 증상이 나오면 이제는 조현정동장애로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조현병이 조울증이 된다, 조울증이 조현병이 된다. 원래는 그런 건 없죠.
원래는 그게 뭐더 조현병과 조울증 중에 어느 게더 심한 병이다 그런 것도 없어요. 조현병이다, 조울증이다, 조현정동장이다, 우울증이다. 이게 이거보다 더 심한 병이다 이런 건 없어요. 그냥 우리가 그건 사회적인 통념일 뿐이고 사실 그 병이 있을 때좀 여러 가지 적응이 어렵다거나 해서 사회생활에 다시 복귀하지 못할 가능성이 조현병이 제일 높고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인데 각자가 골치 아픈 문제가 좀 다르다 하는 거예요. 우울증과 조현병과 조울증과 조현정동장 각자가 골치 아픈 문제가 좀 다르고 오히려 이게 잘 사회에 복귀가 잘안 된다는 것은 제가 볼때 뭐하고 제일 관계가 있느냐 사실은 이병 자체의 속성이라기보다는 이 병을 어떻게 치료해가고 관리하고 어떤 환경을 여건을 만들어 주느냐가 사실은 훨씬 더 관계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우울증이 그나마 제일 쉽다 하는 거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방법이 다 약밖에 없으니까 약하고 입원만 가지고서 하니까 다른 노력이 없으니까 우울증은 쉬워 보이고 조울증은 자 조현병은 엄청 힘들어 보이는 거죠. 근데 각자마다 적합한 방식의 상담과 적합한 방식의 지원을 해주면 뭐가 더 수월하고 뭐가 더 어려울지는 사실 알수 없는 거예요. 병 자체의 속성으로서 사실은 더 심한 병과 더 가벼운 병이 있는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더 많이 방치되고 있는 것과 그나마 조금 도움을 받고 있는 것의 차이죠. 조현병이 제일 많이 방치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조현정동장애가 방치되고 있는 거고 조울증이 방치되고 있는 거지. 이것이 적절한 도움을 받게 되면 어떠면 조현병이 훨씬 수월할 수 있어요. 조울증보다. 이건 하는 방법에 달린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고. 그래서 아무튼 제가 기억하기로 네 가지 질문을 하셔서 적당한 답변을 드린다고 했는데 답변이 됐나요? 예. 마이크. 말로는 국가가 계획이 있다 하죠. 계획도 다 발표해 놓고 하는데 제가 볼때 의지가 없죠. 저번 주에 하신 얘기 눈에 안 오르셨어요? 엄청 많이 하셨잖아요. 그거야 올렸는데 그거 그냥 거의 비슷한 짧게 얘기를. 이야기를 하자면 그냥 우리나라 국가는 관심 없어요. 국가의 주 관심은 뭐냐면 지금 이들이 어떻게 치료를 받아 잘 나을 거냐 사회생활 이거 국가 관심 없어요. 우리 국가는 사고 치지 말아요. 사고만 안 치면 문제 없다예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약물 치료와 입원 치료만으로 해서 문제 생기면 입원시키는 거. 그러니까 한 번씩 가다가 살인 사건, 방화 사건 보도되면은 그때 잠깐 국가가 관심을 가져요. 그때 주로 논의하는 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약을 먹게 할 거냐, 어떻게 하면 입원시킬 거냐. 의사들도 그렇게 주장해요. 약안 먹어서 문제라는 게. 약 먹는 환자들은 아무 문제 없다. 의사들의 주장인즉슨. 약안 먹는 사람이 너무 많다. 약안 먹는 사람은 어떻게 약 먹일 거냐. 요렇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아직까지 다 각자의 이게 지금은 국가의 기대가 안 돼요. 국가가 물론 전에보다는 차차 조금씩은 더 해요. 그런데 이 정도 가지고 그냥 택도 없어. 이건 그냥 쉽게 표현하면 이게 심하게 아픈 사람한테 반창고 붙여주고 있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 줄그 서비스가 뭔지를 알아볼 생각조차를 안 해요. 그게 뭔지를 알아보려고 하면 누구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당사자들 말을 들어야 되고 가족들 말을 들어야 되고 우리가 뭘 해줘야 되겠습니까? 뭘 해줘야 되겠습니까? 물으면 당장 가정 방문 들어와죠. 방문 진료. 가정 방문이 제가 제일 절실히 필요해요. 그 다음에 취업할 수 있게 해달라. 뭐 등등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오겠죠. 여기에 서비스 우선권이 주어져야 되는데 지금은 안 그렇거든요. 의사들이 주장하는 데 서비스 우선권이 갔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병과 삶의 문제인데 지금은 너무 병이라고 하는 게 너무 지나치게 부품하게 강조되고 있고 삶의 측면은 너무 무시되고 있고 근데 사실은 병이라고 하는 측면이 지금보다 훨씬 더 온건하게 정말 주장 강조돼야 될 만큼만 주장이 돼야 되고 삶의 측면이 지금 완전히 무시되고 있는 게 이게 중요하게 부각이 돼야 되고 그래서 병치료와 삶의 양쪽이 가야지 되죠. 그래서 국가가 이런 균형 잡힌 시각을 가져야 되는데 국가는 전문가의 말을 듣고 그렇잖아요. 국가는 그럼 의사들의 말을 듣고 의사결정하는데 의사들이 말을 이렇게 하는 게 병이고 삶은 요거밖에 없는 거예요. 의사들의 말인지. 국가는 그렇게 알고 정책을 세운단 말이에요.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해결이 되려고 하면 누가 나서야 되느냐? 결국은 가족.
그리고 당사자죠. 한 개인으로서의 가족이나 당사자가 나서 선택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가족협회가 활성화가 돼야 되고 당사자협회가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은 너무 미미하고 부족해요. 그래서 그럼 지금 현 시점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지금으로서는 각자의 문제는 일단 각자가 해결해요. 그리고 물론 이제 가족협회라든지 당사자협회라든지의 의욕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일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국가가 관심 없구나. 지금 이용할 수 있는 것만 이용해야지 되고 그런 것이죠. 이제 제가 너무 장황하게 답변을 드렸는데 자 이제 어머니.